안녕하십니까, 인서입니다. 오늘은 인서의 뉴스, 인서의 4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 씻기 예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순서적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밖에서 갔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. 집에도 아마 분도 있고 없은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분들은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그 손소독 있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손 씻어도 되고 손 소독해도 되고 그래야 코로나를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에서 퍼져가지고 저 지하철도 못 탑니다. 유치원은 근데신가요? 그런데 어린이분들은 지금 유치원에서 손 잘 씻고 계시죠? 그런데 요즘에 유치원에서 계속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그 대신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마스크를 이렇게 묶어놨으면 조금 줄여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해줬는데 근데 지금 7살이거든요. 근데 6살 때는 또 코로나는 없었거든요. 그래도 옛날에도 코로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. 지금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손을 잘 안 씻으니까 코로나를 걸리는 거예요. 코로나를 안 걸리려면 이렇게 물로만 손을 씻지 말고 그냥 비누로도 씻으세요. 손 소독도 해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그리고 비누칠도 엄청 잘해야 합니다. 그러신 비누칠을 한 10번, 11번, 12번 누르시면 마세요. 왜 그러냐면 지구가 아플 겁니다. 그냥 한 번만 꽉 누르면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를 조심하세요. 빠이빠이.